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은 반모야 반모. 반말 모드. 여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 다들 창고라고 생각해서 못 오는 곳이지.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되게 방구석 찌질이처럼 이렇게 해서 가야 돼. 짜잔! 일본과 관련된 곳이지. 고무고무 열매. 내가 원피스로 온 거서 메달도 땄거든. 여기는 사보 피규어가 나는 아직 봉인되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어떤 팬분이 주신 포켓몬 스노우볼. 거꾸로 돼 있네. 스노우볼이야. 귀엽지. 짜잔!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토이스토리의 공간. 이 포키는 걸어간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지금 버즈를 잃어버렸거든. 뚝배기만 남아있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몬스터 주식회사. 짜잔, 설리반이 여기 몇 개나 있는지 몰라. 얘는 말하는 애야. 말 안 하네? 오늘 말하는데. 얘가 아니라 얘였구나. 오늘 말하는데? 보여주고 싶어. 아닌가? 어휴. 엄청나지? 그래서 내가 설리반 좋아해서 누가 LA인가? 어디 애리조나인가 가서 이 머리띠를 사다 줬어. 그리고 여기는 티몬과 푸마. 어, 시끄러워. 얘도 일본에서 산 모모티 인형인가 그럴 거야. 3,000원. 엄청 비싸네. 엄청 비싸게 샀네. 이게 그 외에도 스티치와 조그만 피규어들이 함께하고 있어. 행복하다, 그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축하해. 자, 가보자. 짠! 여기는 부엌이야. 아직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소개해줄게. 짜잔! 엄마가 사준 냉장고 이렇게 넉넉하면 열린단다. 이렇게 하면 오래. 맞지, 맞지, 맞지. 냉장고를 보면 물. 우리랑 배달 먹고 시킨 그런 음료수들. 치킨무만 쌓여있단다. 자, 냉동실에는 자 헬창들의 특징이지 닭가슴살. 이것도 닭. 다이어트 도시락. 이러니까 내가 음식을 안 할 수밖에. 얼음 다 얼었네. 그리고 뭐 별건 없어. 끝이야. 아! 하이마트에서 이 사은품으로 준 에어프라이기 정말 잘 쓰고 있고, 뮤지컬 시카고 보러 가서 컵을 샀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 있고 구마는 한 번도 안 썼고. 한 번도 안 써서 지금 쭉 드러나지? 그리고 엄마가 밥솥도 사줬는데 아직 밥을 해먹은 적은 없어. 이것도 닭. 아참! 일리커피 이거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 마음에 들어. 요거까지 세트로 샀지 뭐야? 별로 볼 건 없어. 그럼 거실 볼래? 내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다이닝 소파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절대 TV를 안 사려고 했는데 혼자 살면 적적하더라고. 넷플릭스 엄청 잘 보고 있어. 그리고 집들이 선물로 받은 로브 청소기. 로브록스 청소를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멍청한데 그래도 내 신녀 한 명 생긴 그런 느낌? 봐봐. 청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먼지 중에 먼지가 쌓이긴 하더라고. 야. 집으로. 어우, 집 바로 왔다. 잠깐만. 봤지? 내 친구 로브록이야. 록, 들어가! 어우, 섬세해. 내가 가는데. 충전 중. 이 화분은 서준호 선수 아버님께서 선물로 주셨어. 우리 집에 첫 들어온 첫 새싹이란다? 우리 집이 약간 그거거든. 들어오면 사라져 나간다. 여기는 아직 완성은 덜 됐으니까 너무 집중해서 보진 말아줘. 하지만 여긴 컴퓨터 방이야. 컴퓨터를 하나 더 사려고 했는데 편집용, 게임용 이렇게. 근데 요즘 글쎄 그 그래픽카드 값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한 이쪽이 비어있어. 여기 나 야구 공부하면서 봤던 책들이다. 오, 18년 거다, 18년. 오, 팔로스 듀브론트 혹시 기억하니? 그리고, 이때 번호 외운다고. 맞지?
그래서 여기 대우 선수가 사인을 하나 해줬을걸? 아마? 안 해주셨나? 여긴가 보다. 네?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지. 그래서 떨었지. 다음 방으로 가자! 다음 방은 옷방이야.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여기는 셔츠, 코트, 치마. 요즘 내가 헬창이 되었잖아. 헬스용 옷을 여기 이제 요가복이랑 이런 걸 마련한 것 같지. 여기 지금 거의 난장판이거든. 한번 슬쩍 볼래? 난장판. 자, 다음. This is my 안방. 여기는 이 슬픈 사연이 있어. 원래 이 조개 트레이가 살 때는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이렇게 들어있었어. 살 때 이렇게 하면 이쁘잖아. 내가 반지를 타오 그래 여기다 담아야겠다 하고 담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동대문이 되어버렸지 뭐야. 귀걸이도 약간 동대문 스타일이 됐다는 거. 막 오늘의 집 감성으로 보인다는 웨이브 미러, 인테리어 그 자체, 요 석고상까지. 혼자 살지만 침대는 완전 넓게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 짠, 완전 폭신해 보이지? 카카오야, 오늘 날씨 어때? 현재 오산동은 맑아요. 이후에도 맑겠어요. 유일한 내 친구야. 아 맞다, 요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지? 내가 하나하나 꺾어서 꽂아놨어. 좋아야. 그러면 이대로 가면 아쉬우니까 몇 명 사람들이 집들이 선물을 줬거든. 그래서 몇 개 한번 까볼게. 짜잔. 옷이야. 당초미대에서 사줬다는데 마라톤한테 입는 걸까? 잘 입을 게 뭔지 알아보는 거지. 잘 입을 게. 엄마 아시는 분이 국회 뭐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나한테 기념품으로 사주셨어. 뜯어나 보자. 아 뭔가 아까운데? 갔다가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 볼펜이네. 만년필인가? 만년필인가 봐. 스와로브스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는 분이 사준 토스터기. 내가 뭐 필요하냐 해서 유일하게 없는 게 토스트기였거든. 아~ 내가 우리 집이 여기 약간 스뎅 재질이잖아? 스뎅 재질이어서 스뎅 위주로 사달라, 인테리어에. 근데 생각보다? 이쁘다, 그치? 아싸, 게이드? 이랬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놀러 와봤는데 어때? 다음엔 너도 뭘 좀 사들고 와. 그럼 나의 앞으로의 자취 생활 지켜봐주고. 안녕. 아, 여기 주차는 공짜야.